일단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남자를 사로잡는 방법?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어렵네. 뭐가 어려워요? 난 없는데? 내가 알면서 못하는 거 있지. 남자를 사로잡는 방법? 남자들이 이쁜 마누라 두고 바람 피는 거. 응, 요번에 누구도 그랬잖아? 얘기해요, 얘기해요. 명기가 돼야 돼, 명기가. 아, 그래요? 명기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산부인과를 가야지. 산부인과래? 응. 왜요? 수술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 그렇지. 수술을 하는 방법도 내가 시집은 안 갔다마는 좀 여러 가지를 알아. 어떻게 알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봐. 입코만 조여주는 이쁜이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속에 돌기를 넣다든지. 그럼 남자들이 그러면 집 나간 남편도 돌아온다니까. 아 진짜로? 그 수술이 가능한가 그게? 돌기를 심어준다니까. 아, 그 다음에 자기가 케겔 운동을 하는 거야. 케겔 운동? 어, 우리 홈쇼핑에도 케겔 운동 하는 걸 팔아요. 이거는 난잡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부부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야. 거기서 서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한강물에 노젓는 것보다는 한강물에 노젓는 것보다는 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쪼여주고. 네. 아, 나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네. 쫀득쫀득하고 얼굴도 예쁘고. 네. 명기면은 둘 다 좋겠지만. 아, 그래. 얼굴이 안 되면 명기라도 되라는 거지. 아 그러면 부속적으로는 그게 없어요? 부적? 명기가 되고 난 다음에 부적을 써야지. 아 남자가 붙는 부적? 그렇지. 아 그걸 나간 남편 돌아오는 부적도 있고 그리고 남자가 많이 붙고 안 떨어지는 부적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남자를 사로잡는 방법은 산부인과를 가라. 그리고 갈 형편이 안 된다면 네. 항문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계속 하시라는 거지. 케겔 운동을? 그렇지. 거기 운동이야. 그 안에 넣는 돌 같은 것도 옥으로 만든 옥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대요. 네. 그걸 넣고 하는 거래. 나 이거 다 들은 거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해본 적은 없죠? 없지. 일단은 산부인과 가라. 산부인과. 그리고 애 셋 넷씩 낳으신 분들은 웬간하면은 다 늘어져 있거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아매는 네. 그런 수술,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으셔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남자를 사로잡는 방법은? 이거 완전 19금이다. 네, 산부인과 가고 그 다음에 와라. 그렇지. 사람이 그렇잖아. 이쁜 마누라 두고 바람 피는 거 돼지 얼굴 보고 안 잡아먹잖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는데 여자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남자가 막 공주 받듯이 해. 그거는 여자가 돈이 많거나 네. 아니면 명기. 그 이유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 참 좋은 내용이야 이런 내용. 그렇지.